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요, 136번째 시간으로요, 오래간만에 게임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게임주로서 지금 텐센트가 뜬금없이 뭐 한국과 미국 게임사를 인수하려고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위메이드 게임주에 이제 관심을 한번 더 보자 하는 차원에서 위메이드를 분석을 공부해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분만 시간 내셔가지고요, 제 카페 리포트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종목들 5분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투자하시는 것과 모르고 그냥 투자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위메이드를 한번 볼까요? 자, 위메이드는요, 매출이 늘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 게임사는요, 매출이라 안 하고 영업수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형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 성격이기 때문에 늘 6개월 차는 6개월 단위로 실적을 체크하는데 늘 그만큼만 합니다. 순익도 들쭉날쭉입니다. 자본금은 87억으로 사이즈가 좋은데요. 자, 이제 뭐좀 달라졌나요? 네, 미래의 전설, 참 올드한, 지금 한 50대 전후에 분들은 미래전설, 뉴 이런 거는 뭐다 아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중국의 유저들은요, 여기도 이제 누적 이용자 5억 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봐야 중국이죠. 뭐 중국, 한국이죠. 그 미래전설이 1등이고요, 중국에서 인지도가 2등이 뮤입니다. 중국은요, 리니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통하는 IP는요, 미래의 전설과 뮤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 매출이 많습니다. 라이선스가요. 자, 어느 정도인지 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느 정도 인기인지. 그래서 실제가 아직. 자, 근데 지금 주목 우선 치료의 미래의 전설 4입니다. 미래 4가 11월 24일 날 서비스를 했는데요, 구글 순위 매출 7위까지 갔다가 12위 안으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요, 야, 이 게임 또 실패다 하고 주가가, 네, 11월 말 11월 24일 되고는 주가가 쭉 떨어졌죠. 구글 플레이만 보면 그렇습니다. 구글 플레이가 우리나라에 한75% 점유입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25% 시장은 iOS와 한 게임 이런 게 있는데, 자, 알고 봤더니요, 그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요, 구글 플레이의 매출 순위가, 영업수익 매출 순위가 21위인데요, 1월 23일 현재 16위를 기록하고 있고, 애플 앱스토어도 10위권 진입했지만, 원스토어도 나름 좀, 사람 나름 방귀 뀌는 플랫폼 아닙니까? 원스토어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거 보통 우리가 게임 서비스 하면 원스토어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미래의 전설, 미래 4는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요, 지금 하루 매출이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면요,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하면요, 한 4, 5위 수준에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주식시장에서, 야, 원스토어 1위더라, 그래서 이걸 빼먹었네. 그러니까 실제 매출은 구글, 이거 다 감안한데 이걸 다 구글로 몰아친다 하면 4, 5위라서, 이거 성적이 나쁜 게 아니야, 괜찮아, 호실적이야, 이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서비스하기 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빠졌는데 실망인데, 이 실망이,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보니까 야 괜찮더라라고 다시 갈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회사는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불이 붙냐면요, 자, 라이선스 사업이라 그랬죠. 중국에요, 미래의 전설 IP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만 한 7천여 개 된답니다. 대륙입니다, 대륙.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야 뭐 누구 하면 업체 하나랑 계약 맺지만요, 중국은 대륙 아닙니까? 인구가 몇억 명을, 9억 명, 8억 명, 9억 명 이러니까요. 네, 그래서 미래의 전설 하면 중국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게, 이렇게 계약을 안 해도 뭐 전부 뺏겨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회사들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래의 저기 웹
위메이드 보면요, 소송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들여다보다가 소송 복잡한 걸 보고 아이고 안 볼란다 이런 사람 바라는데, 오늘 소송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소송 문제가 생겼냐? 일단 미래전술이라는 IP가 워낙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엑토저 소프트하고 원래 위메이드하고 한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엑토저 소프트가 중국 자본을 팔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원래 위메이드, 엑토저 소프트, 란샤 이 셋이서 공동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갖고 있어요. 2017년 9월 28일까지. 그런데 이걸로 끝이다 하는 게 위메이드 입장이고요. 엑토저 입장 무슨 소리야?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미래전술계 사실상 연장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 권리기한도 2023년까지야. 이런 게 이제 엑토저 소프트나 엑토저 소프트 뒤에 있는 게 샨다 아닙니까? 중국 샨다. 지금은 성취 게임이죠. 그다음에 란샤 이세 집은 야 무슨 소리야? 2023년까지지. 미래 위메이드 입장이야. 웃기지 마라야. 니들하고 다 끝났어. 이러면서 서로 소송쟁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중국 법원도 그렇고요. 싱가포르 법원, ICC 국제상공회의소 밑에 국제중재시 재판소 ICA 등은 전부 위메이드 손을 들어줬어요. 야, 2017년으로 끝났어. 2017년 끝났어. 그 다음에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ICA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열흘전기가 이제 미래전술이 중국 브랜드는 열흘전기입니다. 열흘전기 다 상표권 반납하고 다 해. 그리고 2017년 9월 28일 이후에 돈번거다 배상해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포함된 게 전기세계도 포함돼. 전기세계는 뭐냐? 미래전설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그래서 지금 소송이 3대인데 4대라고 했군요. 자, 뭐 4개니까 4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 그 관련한 소송이 센게 지금 3개,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재판소에 중국의 좀 매출이 큰 것들 중에서 64개를 지금 위메이드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57개를 특허 침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IP 침해로 인정받았는데, 그 중에 좀큰거 3개가 이거다 하는 겁니다. 세계별로 한번 볼까요? 절강 환유, 이 회사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킹넷의 100% 자회사예요. 킹넷이란 아주 큰 회사죠. 100% 자회사인데, 남월전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황당합니다. 계약 맺고 나서 미니멈 개런티 500억 맺고 나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지들은 서비스 하면서. 중국이 이렇죠. 그래서 웹 게임 남월전기가 엄청 월 매출 100억 이상씩 엄청 큰 게임 히트를 치고 있는 게임인데요. 돈을 안 줍니다. 계약을 해놓고. 그래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당연히지. 국제중재위원회 재판소에서요. 야, 물어줘. 그다음 미니멈 개런티 766억 하고 이자 41억 하고 한 800억 물어줘.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배째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킹넷에다가 공동으로 좀 물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중국 법원에 했는데요. 기각돼 버렸어요. 요거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이겼고요. 그다음에 킹넷이 또 다른 게 왕자전기라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미래전설도 또 저작권 침해했다 해가지고 물어줘. 2,500만 위안, 43억 물어줘. 이거는 물어줬습니다. 받았어요. 올 3월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킹넷에서 또 다른 자회사 지우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계약해놓고 돈을 안준 거예요. 자, 하여튼 킹넷 관련된 이 사람들은 배째랍니다. 계약하고 돈안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ICA가 또 825억 물어줘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그래서 지금은요, 그 중에 이제 요거 하나, 43억짜리 요거 하나는 받았는데요. 766억, 한 800억이 800억짜리죠. 그 다음에 요거 825억짜리 두 개를 못 받아서 합치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요거 받을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게임즈도 큰 회사인데요. 37게임즈하고 이제 6개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3개는 이겼어요. 그래서 전기 폐업, 이것도 웹게임에서 또꽤잘 나가는 게임이었거든요.
이것도 한 달에 한백 몇십억씩 매출 났었습니다. 그 이것도 한1,400 받지 않겠냐. 그 다음에 저웹 게임 말고 전기 게임, 요웹 게임이 잘 되니까 모바일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전기 게임 모바일을 해가지고요. 여기도 또 요건 아직 라이선스 계약도 맺지도 않고 생자백으로 뺏긴 거죠. 그래서 컨텐츠 즉각 삭제하고 물어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별도로 그렇지만 삼칠계엄들이 소송대로 하지만 또 1도 전세, 1도 도령, 창월 도령 이것도 다 뮤IP입니다. 이걸 라이센스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뺨 때리고 악수하고 막 이렇게 지금 양면 전략을 하고 있어서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그 정부법은 중국 인민법원에서 네, 이렇게 다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지적재산권을 좀 중시하는 걸로. 이런 거 보면 트럼프가 참 잘한 거죠. 미국이 하도 때려주니까 우리가 그걸 보죠. 그 다음에 샨다 게임, 지금 성취 게임이라고 하는데, 요게 제일 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까 이 집은 샨다는 뭡니까? 샨다가 자회사가 엑토저 소프트 아닙니까? 엑토저가 있고, 여기다가 중국 린샤까지 같이 이제 야, 2020년까지 권한이 있어. 이렇게 하다가 져버린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산하 ICA는 네, 효력 없어. 야, 2027년 9월 29일부터는 야, 택도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상표 언제 미래전설 중국 열흘전기 사용하지 마. 그 다음에 반환해. 그 다음에 손해배상해줘. 그 다음에 미래전설 짝퉁 게임, 카피 게임 전기 세계도 하지 마. 물어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7월 베이징 지식재산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웹게임 전기세계 이건 니들 뺏긴 거 아니야? 저작권 침해했으니까 야 마케팅 중단하고 다 폐기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또 이겼어요. 그래서 배상금을 샨다는요 성취죠. 성취는 이제 중국에 상장할 때 재판에 ICC 중재소송에 지면 한 4,200억 정도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증권 보고서에 써놨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ICC의 판결이 나고 나서 위메이드는요, 9월부터 이 엑토지하고 란샤, 형치 이 세를 대상으로 네 2조 5천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어떠냐 하면은요. 요게 엑토저 소프트가 들어있어요. 사실 란샤나 성취는 중국이니까 우리가 당장 중국 어떻게 할수 없는데 엑토저는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먼저 그래서 소송 걸면서 엑토저 소프트가 그 엑토저 소프트에 대해 670억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법원에 통과가 됐어요. 그 근거가 뭐냐? 싱가포르 ICA에서 이겼잖아. 그래서 물어줘 이러니까 엑토저 소프트가 지금 아주 똥줄이 타게 되어버렸죠. 압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금 위메이드 입장은 야 이거는 1단계야. 앞으로 계속 더 크게 갈 거야. 왜? 우리는 지금 2조 5조 6천억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입장에서요. 지난번에 어쨌거나 ICA 결정 중에 제일 뼈아픈 거는요. 엑토드 쇼프트도 연대해서 배상하라.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 이제 미래전설2 IP는 뭐 5억 다운로드 아닙니까? 유저가 5억 유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 중이고 또 하나가 전기 상점이라 그래가지고요. 중국에 하도 막 많이 뺏기니까 뭐 일일이 소송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아예 양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내용을 어떻게 양성화하는지 궁금하지만 어쨌거나 오픈마켓을 해서 자유롭게 게임 출시해서 라이센스 수익 배분하는 형태로 할 거다. 그래, 이거 하면 매출을 최대한 3천억 수익 날 거다. 이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이런 것도 괜찮네요. 다음에 뭐 신작들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2020년까지는 적정, 2021년부터는 흑자 전환이다. 왜? 미르4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서.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봅니까 하면요. 아시겠지만 그 상대 비교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IP 1, 2위가 네. 그 위메이드 뮤랑
미래의 전설이죠. 그래서 지금 웹젠이, 미호하는 웹젠의 시총이 1조 4천억 대인데, 물론 웹젠 지금 실적이 좋죠. 좋기는 좋은데, 이제는 미르포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되면요, 위메이드도 그렇게 밀릴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위메이드가 시총이 한 6,600억인데, 웹젠이 한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야, 이거는 너무 싸지야, 상대적으로 볼 때. 전에는 웹젠은 그래도 게임을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뮤 아크 엔젤이라든지 R2 모바일이라든지 웹젠은 스스로 좀 게임 개발해서 국내 매출도 상당히 좋은데, 그동안 위메이드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의 포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인받을 일이 아니다. 근데 야, 웹젠이 1조 4천억인데 위메이드가 6천억 대다. 이건 좀 너무 싸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지금 텐센트가 수십억 달러를 돈을 가지고 한국이나 미국 게임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외신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텐센트면요, 중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IP 가진 회사, 네, 위메이드나 뭐 웹젠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통할 거. 뭐 리니지, 그 중국 사람들 잘 모릅니다. 리니지. 뭐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면 펄어비스장도 따질까요? 어쨌거나, 네, 위메이드는 그거 아니라도 말씀드린 미르의 전설 4가, 야, 미르 4가 생각보다 이렇게 갈 일이 아니더라. 다시 이렇게 그것만 해도 갈수 있더라. 이게 포인트고, 지금 게임 컨텐츠에 관심은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게임즈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만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위메이드는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미래의 포가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늘 챙기시면서, 조금 게임즈 중에는 만만하다, 부담이 좀 적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대응하시면, 네,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136번째로요, 위메이드 공부했고, 늘 말씀드리지만, 네, 네이버에 사태민 검색하셔서 제 카페에서 여러분이 봐야 하는 기업들 과연 내용이 어떤가 5분만 시간 내셔가지고요, 꼭 한번 직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